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주제 제목이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라는 걸 대단히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뭐한 시기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다 아시겠지만 문명사적인 글로벌 히스토리라고 그러네요. 지구사적인 그런 주제인데 이에 비해서 그 뒤에 붙은 제목에 최근 한국 출판의 동향은 시간 범위로나 주제 범위로나 아주 작죠. 그래서 이 대단히 큰 주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제 범위가 작은 거하고 이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간격을 해소하나 되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자 결론을 내렸는데 최근 우리 한국 출판계의 뭐 이른바 생산 부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발행 종수나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또 출판사의 발행 실적 이런 주로 이제 양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최근 2년 동안 2년 가까이 이제 이어지는 현실이 최근 우리나라 한국의 출판 통계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지점은 없을까? 그걸 조금 살펴보고자 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 수년에 걸친 뭐 2년이나 뭐 3년에 걸친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른바 재난 상황, 팬데믹 상황하고 유의미하게 그걸 연결 지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 자신도 의문이 듭니다. 그 자칫하면은 쉽게 말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꼴이 되기도 쉽다는 거죠. 장기적인 통계가 아니니까. 이제 그럼에도 작은 징후나 어떤 수치에 나타난 통계에 나타난 변동에서 이뭐 어떤 영향을 찾아보고자 그런 영향이 아닐까 하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추정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바탕을 둔 통계는 전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정리한 출판 발행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내주신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살펴볼 게 2021년 올해 상반기, 이제 올해가 거의 지났습니다만 아직 통계가 나온 거는 이제 상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 발행 종수를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한국의 신간도서 발행 전체 종수가 물론 이게 뭐 전체를 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39,150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2.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4%라는 수치는 예전 통계를 보면은 이게 유의미하게, 이게 괄목할 만하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통계의 그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2.4% 정도는 좀 예사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수치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면은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없을 때죠.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7.9%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7.9% 거의 이제 8% 가까운데 유의미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두 가지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7.9%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2.4% 증가했다는 거는 미미하나마 출판 발행 종수로 측면으로 볼 때는 그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어떤 출판 활동, 한국의 출판계 출판 활동이 2021년 상반기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회복된 걸로는 볼수 있습니다. 수치 자체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2019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은 회복 추세가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발행 종수만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내년 하반기에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그것까지 보면은 아 이게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한국 출판계가 발행 종수 면으로 볼때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영향에서 위축됐는지 그것을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회복되지 않았나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유의미한지는 조금은 단언하기는 힘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분야별 발행 종수인데요. 출판 분야별 2021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0년 작년 그 같은 기간 상반기 발행 종수 추이에서 유아 아동 분야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19.7%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5분의 1 정도가 이제 감소한 경우인데 그다음에 이제 교육은 뭐 4.3%포인트 문학은 1.0%포인트 증가했고 인문은 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아동 분야가 감소한 것 못지않게 조금 그 수치 변동이 주목되는 게 예술 대중문화 분야가 4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그 예전 통계들을 그러니까 작년 전년 동기 올해하고 비교한 거 말고 예전 통계를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가 43% 5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 밖에 이제 실용은 9% 증가, 사회과학 0.8% 증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죠. 그 변동치가 과학기술 7.8% 증가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 아동 분야, 뭐 우리가 보통 어린이 도서라고 그러는 그 분야가 줄어든 것 5분의 1 가까이, 20% 가까이. 그다음에 예술 대중문화 분야가 50% 가까이, 그러니까 40% 이상 증가한 거. 요 증감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종수로 보면은요. 유아동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 3,811종에서 올해 상반기는 3,058종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 감소했고요. 예술 대중문화는 같은 전년 동기 2,013종에서 올해 상반기는 2,882종으로 40% 이제 43%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는 대체로 문학, 인문, 사회과학, 우리가 보통 뭐 인문학, 인문이라고 그러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 이게 상대적으로 발행 종수가 뭐 그게 크지는 않지만 좀 부진한 가운데 실용, 과학, 기술은 비교적 그래도 두드러지게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전년 동기 1년 정도 기간에 걸친 요 변동 수치만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도서 분야 각각의 어떤 환경 변화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서 이것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제 유아 아동 분야와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 그게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정확히 말한다는 거는 그 요인을 찾아내는 건 사실 힘들죠. 이게 조금 더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 변동치면 몰라도 그러니까 막연한 추정만 가능합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 볼 때 이건 완전히 추측입니다. 발행 종수 40%가 증가한 예술 문화 분야가 예술 대중 문화 분야가 뭐 오늘 이 자리도 보통 때 같으면 많은 분들이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또 외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하겠지만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던 어떤 예술 대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의치 않게 됐죠. 지난 2년 동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술 대중문화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의 예술과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를 오프라인에서 실제 어떤 활동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하고 그 분야에서 많은 책이 나올 수 있는 역설적 환경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여행 도서가 뭐 실용하고도 좀 가깝습니다만 여행 도서 분야가 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도서 분야인데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여행 도서 분야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저 여기 통계치에는 분야로 분류가 안 돼 있지만 실용으로 아마 분류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대체로 부진한 편입니다. 여행 도서 분야도. 근데 어쨌거나 예술 대중문화 분야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요거는 주목해야 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올해 상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은 3년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또 더 나아가서 4년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아 이게 그런 영향이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예술 대중문화에 관한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좀 더 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별 발행 실적 추이인데요. 여기 출판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 추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가 전년 동기 2020년 상반기 5,713개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5,903개로 3.3% 증가했습니다. 한 권 이상의 책을 낸 그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출판사 숫자로는 190개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것도 작은 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어떤 출판 생산 활동이 2021년 상반기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치면 1년여 지난 시점인데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쓴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나마 조금 회복된 것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 발행 종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그 대비 출판사 수 증감률을 보면요. 한 종에서 다섯 종 사이를 출간한 출판사가 6%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종에서 열 종 출판사는 11.2% 감소했고, 그 다음에 11종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해 낸 그 종수죠. 11종에서 30종 낸 출판사는 2.0% 증가, 그 다음에 31종 이상 출판사가 3.9%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서 선생님들이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소품종 소량을 생산한 출판사들은 늘어났습니다. 또는 기존의 출판사들이 그 출간 종수를 줄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다품종을 생산하는 출판사들은 대체로 숫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출간 종수를 아무래도 줄이는 걸로 대처하는 출판사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출판 그 생산 활동에 매우 신중하게 임하는 출판사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꼭 팬데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팬데믹의 영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저 불확실성, 예,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출간 종수를 줄이는 걸로 대처하는 출판사들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상황이 직접적으로 출판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뭐 출판계 주요 동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뭐 재난 상황, 팬데믹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출판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공감이나 감동, 일상적 관계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그게 분야가 소설이든 에세이든 책의 내용의 성격이 공감, 감동, 일상적 관계를 애가 이게 그걸 추구하는 책들이 많아졌다고들 얘기하는데, 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게 좀 견강부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억지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보였고, 그리고 뭐 이른바 파이어족,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찍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서 40대 이전에 사실상 은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파이어족에 대한 선망은 예전부터 이른바 재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그게 부동산, 어떤 시기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은 뭐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늘 있어 왔던 분야인데, 그것이 최근에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 진행이 된 거죠. 인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 주식, 실용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었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어떤 영향을 보면은, 이거는 저도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도서 프로모션 기회가 감소한 거,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팬데믹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작가하고 출판사가 책을 프로모션을 하는 기회, 강연이든 사인회든 북토크든 어떤 행사를 열기가 힘들어졌죠. 그리고 저도 실감합니다만, 작가들은 줌이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연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근데 해보니까는 그게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교통비도 안 들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통한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비대면 강연이나 행사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그것이 비교하기가 힘들어졌죠. 이른바 저 흥행 면에서.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인데, 저 해외 도서전에서 책을 프로모션하거나 뭐 저작권 관련 비즈니스를 펼치기도 어려워졌고, 뭐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내 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도 예전과 같은 어떤 대규모로 열리기는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책 출판 독서와 관련해서 서점, 출판사, 또 도서관 이런 데서 관련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직접 접촉하고 교류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출판계를 위축시키는 또 저자들이 좀 위축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뭐 11월 초부터 이른바 단계적 뭐 완화라고 그러나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출판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그 공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망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 종이 가격, 펄프 가격이죠. 원래 그죠. 종이의 원료가 되는 이게 상승이 되면서 종이값 상승이 되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이 인상 요인이 됐는데 다 아시겠지만 책 가격은 금방 못 올리죠.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그거를 책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의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게 지금 주제가 기후 위기와 재난 시대의 출판인데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찾아봤는데 기후 변화 또는 요즘에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온라인 서점 알라딘 예스24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알라딘 서점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 사이에 제가 왜 2007년부터 잡았냐면 2007년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절판이나 품절된 도서들이 많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2007년부터는 이게 비교가 되니까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 그러니까 최근 얼마 전 지난달까지 출간된 기후 위기를 그냥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목이나 부제목이 들어있는 책 이게 70종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07년부터 2021년이면 이게 거의 14년 정도 13년 14년 기간인데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목에 기후 위기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기후 위기를 다루는 책들도 있긴 있습니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살펴보기 좋게 기후 위기라는 말로 해봤는데 70종이고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이 70종 가운데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2021년, 2021년 그러니까 14년 가운데 2년여 기간 동안에 출간된 책이 63종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 동안은 기후 위기라는 말이 그 제목이나 부제목에 들어있는 책이 7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물론 이제 더 있겠습니다만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2년에 한 권꼴로 나온 거거든요.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그럼 이걸 얼마나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 한국 출판계가 뭐 어떤 의미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후 위기라는 그 저 재난 상황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연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 기후 변화라는 말이 역시 제목이나 부제목에 들어 있는 책 같은 기간입니다. 2007년부터 2021년 10월 말 사이에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367종이었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여기서 전자책이나 이런 건 다 제외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이후에 출간된 책이 78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를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2007년부터 2021년 12월 말 사이에 437종이 출간됐는데 이 가운데 2019년 이후 출간된 책이 141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년 기간 동안에 141종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된 거죠. 이거를 표로 정리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13년 동안 13년이 아니죠. 11년 동안 7종인데 그 이후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90%가 최근 3년 동안에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그 부제목 또는 제목의 책은 289종인데 그 중에 78종, 21% 이것도 뭐 대단한 수치죠. 그 전체 14년에서 최근 3년에 집중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 합치면 최근 3년 동안 32.3%가 14년 기간에 걸쳐서 이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하나 감안해야 될 거는 오래전에 나온 책일수록 당연히 품절이나 절판 상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서점에서 더 이상 취급되지 않고 있을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외가 돼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수치는 유의미한 수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하나 또 흥미로운 게 기후 주목할 점이 기후 위기하고 기후 변화라는 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단순히 변화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용어죠. 변화는 변화한다는 중립적인 용어인데 객관적이고 기후 위기라는 거는 그 변화를 위기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비교적 최근에 아주 늘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8년 기간에 기후 위기가 7종,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289종이던 게 지난 3년 동안 기후 위기는 63종 폭발적으로 든 거죠. 그 절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비율이. 근데 기후 변화는 78종. 그러니까 최근 3년 사이에 이 기후 위기라는 제목 부제목과 기후 변화라는 제목 부제목이 비슷해진 거죠. 출간 종수가. 그 전에는 아주 일방적으로 기후 변화라는 말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검색을 통해서 봐도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말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한국 출판계에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그 관련 도서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또 번역 소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부러 번역 소개라는 말을 썼는데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좀 아쉬운 현실이지만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거는 따로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국내 저자의 책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 대학 교재 성격이나 기술도서, 전문도서 어떤 그런 것들은 국내 저자들의 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교양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은 근데 최근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이쪽 분야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교양서 성격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정확한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서울대 교수님인가요? 그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다음에 또 조천호 선생님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이런 분들이 이제 책을 쓰고 있긴 한데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주제하고 관련해서 나온 여기 전체 한 437종 지난 14년 동안에 나온 책 가운데 제가 어림잡아서 교재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국내 저자가 쓴 책은 대략 20%에 못 미칩니다. 20% 거의 10% 십몇 퍼센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출판계가 종수로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 기후위기 또 넓은 의미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주제에 관해서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늘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출판 기획을 하거나 출판사에서 할 때 그럼 기획을 해도 그럼 누가 쓸래? 누가 쓸 것인가 이거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역시 이 주제에서도 우리 출판계 또는 뭐 출판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식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저자를 개발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교양서라든가 넓은 의미의 이 책 쪽으로 저자로 이렇게 데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빨리 가네요. 별 신통한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빨리 가는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결론이 아닌 그냥 요약하면은 최근 상반기에 들어와서 조금은 전체 종수로 보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 종수로 보면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 거 아닌가 팬데믹 상황을 그런 기미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분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분야가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유아아동 분야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유의미하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봐도 근데 요거는 또 제가 미루자면은 내년 상반기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를 비교하면 작년 올해 비교하면은 도대체 유아아동 분야에서 꼭 그게 팬데믹 영향인지 다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의미하게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꿰맞춰 보려고 예를 들면 뭐 요즘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학교나 뭐 유치원 이런 데를 오프라인에서 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자료들을 부모들이 많이
이걸 예전에도 그랬는데 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인지. 근데 그냥 또 생각하면은 이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사서 이걸 봐라. 이럴 이건 이제 출판사들의 바람이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어쨌거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이걸 저 유의미하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좀 소략 하나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더 깊은 얘기는 아마 다음 발표하실 선생님들이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